자, 이어서 이번 에피소드 그러니까 Creating Slugs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얘가 여기서부터 끝까지예요. 딱 끝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니까. 보시면은 좀 전에 본 것처럼 이렇게 주소에 사실상은 이렇게 1번 이게 비디오 아이디잖아요. 비디오 아이디만으로도 원래 표시가 되어야 돼요. 이전 우리가 지금까지 코드 작성했던 내용으로서는 이렇게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본 것처럼 이렇게 제목, 요 비디오의 타이틀이 주소창에 같이 표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뭐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할수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이렇게 주소창에 이렇게 타이틀이 들어갈 수 있으면은 그만큼 구글의 검색 엔진이 쉽게 이 페이지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봄으로 해서 피닉스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 목적에 따라서 지금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볼 거예요. 자, 제일 먼저 할 것은 믹터 액터 젠 미그레이션 해서 Add a Slug to Video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Add a Slug to Video라고 하는 요거예요. 요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얼터 테이블, 비디오 테이블에 슬럭이라고 하는 필드를 넣습니다. 스트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스키마도 바꿔줘야 되겠죠. 올라와서 비디오 어카운트에 어카운트가 아니군요. 멀티미디어의 비디오 여기도 똑같이 바꿔줘야 되죠. 바꾼 내용 볼까요? 보시면은 필드에 슬럭을 넣었습니다. 슬럭을 넣었는데 이 슬럭에 있는 데이터 값을 데이터를 필드를 채워야 될거 아니에요. 필드를 채워놓은 것을 유저 사용자가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필드로부터 여기 있는 값을 도출해내요. 이걸 이제 derivative value라고 해야 될까요? derived value. 우리 OPS 말하는 derived, 그죠? derived property가 OPS 말하는 거죠. 클래스에서 보시면은 클래스의 여러 가지 뭐 property들 중에서 어떤 property는 다른 property의 값에 의해서 그 값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입니다. 그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슬럭을 만들어내는데 이걸 만들어내는 이 값을 도출하는 과정은 어디서 하느냐 하니까 체인지셋에서 이루어집니다. 체인지셋이 하는 역할이 좀 다양하죠. 그죠? 얘는 베리데이션도 하고 그리고 지금과처럼 derive a new property 혹은 field. 지금 같은 경우 이 경우들이 해당되는 경우죠. 그래서 만드는 방식은 이렇게 합니다. slug by title 이런 입력을 넣었어요. slug by title 내용 보시면 changeset을 받아서 changeset 당연히 changeset이죠. 받아서 다음에 patch change title 값을 가져옵니다. title 값을 가져왔어. 그죠? title 값이 있으면은 이렇게 하고 title이 없으면은 error예요. title이 있다고 하면은 slug이라는 changeset의 slug의 이 타이틀을 슬러그 파이 해서 넣으란 말입니다. 그냥 이 타이틀, 뉴 타이틀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위에 있는 타이틀과 서로 그냥 중복되지 않는 다른 이름으로 넣는 거예요. 이 타이틀과 이 타이틀의 값이 다르진 않습니다. 같은 값입니다. 이름으로 보면 맛이 다른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슬러그 파이 뉴 타이틀 얘가 하는 역할은 밑에 있죠. 스트링을 일단 소문자로 바꾸고 그다음에 빈 공간 스페이스는 다 대시로 바꾸주란 말입니다. 그죠? 이게 regular expression입니다. 왜냐니까 주소창에는 빈 칸, 스페이스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빈 칸은 이렇게 대시를 넣어줬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slug 파이 해서 slug을 넣었어요. slug에 들어가 있는 값은 뭐가 들어있느냐 하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거, 여기. 이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들어가 있지 않고 여기 있는 문자, 소문자로 바뀐 제목을 소문자로 바꾸고, 그리고, 빈칸 스페이스 부분은 대시를 한, 그게 슬럭에 들어가 있는 값이 됩니다. 그죠? 요 슬럭을 제가 인스펙트를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걸 IO 인스펙트를 하니까, error 같대요. error 같아서, 뭐라고 해야 되나? 떳도 보도 못한 그런 error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거는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애를 잡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냅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IO inspect patch change 이렇게 하면은 애를 뜹니다. 자, 어쨌거나 그리고 예, 그렇게 해서 슬럭이 만들어지죠. 슬럭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슬럭 필드도
슬럭 필드의 각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데이터베이스에는 뭐가 또 들어가 있나요? ID도 자동으로 들어야죠. ID. 그게 create video 여기서 만들어지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자동으로 ID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비디오 데이프 아이디에 들어가 있고, 그죠? 그리고 우리 좀 전에 추가했던 슬럭 추가된 필드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죠? 그럼 아이디와 슬럭을 가지고 새로이 주소창 주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닫아놓고 temp ex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 있고, 그다음에 비디오 ex 체인지를 바꿔줬죠. 이 새로운 주소를 만드는 과정, 그죠? 새로운 주소, 그러니까 슬럭에 있는 값과 그리고 ID, 비디오의 ID에 있는 값, 슬럭 필드와 ID 필드의 값을 가지고 새로운 주소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죠. 먼저 템플릿의 인덱스 HTML EX를 한번 열어볼까요? 인덱스 HTML EX. 템플릿 비디오 인덱스 HTML EX. 요게 비디오의 어떤 좀 에디트와 딜리트와 와치인데, 내용을 좀 바꿔줬어요. 어떻게 바꿔줬는지 좀 볼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에디트는 마찬가지 에디트 비디오 이중과 동일하죠. 그리고 루트도 이렇게 동일하고, 요 내용은 어떤 건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 이전에 테스트에서 굉장히 많이 봤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루트 와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와치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와치를 보시면은 루트 와치에서 컨 쇼 비디오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클래스는 버튼이에요, 그죠? 와치 패스의 요세 개의 아르기먼트를 전달하면은 요 루트 헬프죠? 헬프 펑션이 이 비디오로부터 ID를 뽑아냅니다, 자동으로. 그죠? ID를 뽑아내어서 그 ID, 비디오 ID가 주소창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 ID를 뽑아내는 요 기능을 좀 바꿔주자는 겁니다. 그럼 watch pass는 어떻게 해서 이 비디오로부터 ID를 뽑아내느냐는 거죠. 그죠? 그 뽑아내는 메커니즘이 바로, 우리 앞으로 볼 거예요. 앞으로 볼 내용인데, 간단하게 요걸 수정하는 방법은 요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냥. 비디오 ID와 대시하고 비디오 슬럭, 그죠? 이 문장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인덱스 HTML에 여기 이 자리에 넣으면은 자동으로 문제는 해결되죠, 간단하게, 그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해서 바꾸게 되면은 이 하드 코딩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드 코딩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거죠. 하드 코딩은 하지 마라. 그래서 하드 코딩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해보자는 거죠. 간단한 방법이,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뭐냐니까, 여기 보시면은 먼저 럼블웹의 파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컨트롤러는 아니에요.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그러니까 컨트롤러가 아니라 템플릿도 아니고 뷰도 아니고, 여기 보시면 파람 EX라고 해서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파라믹스 만들었고, 여기 보시면은 dev implementation 돼 있습니다. implementation 피닉스 파람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임플멘트한단 말이죠. 이건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implement a protocol, 피닉스 파람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이에요. 이걸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니까 rumble multimedia video라고 하는 struct, 그렇죠? struct잖아요. 데이터 struct를 위해서 이러한 프로토콜을 임플멘트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비디오에 toParam이라고 하는 펑션, toParam이라는 펑션은 여기 전달되는 것은 큰입니다. 큰. 큰이 아니죠. 여기에 전달되는 것은 비디오 스트럭트입니다. 그러니까 비디오라고 하는 스트럭트가 toParam에 전달되고, 전달되면 이 패트 매칭에 의해서 슬럭 값과 IDB 값만 뽑아내는 겁니다. 이 패트 매칭이죠, 그죠? 비디오 스트럭트를 집어넣게 되면 슬럭과 ID 두 개의 값이 초기화되고, 초기화되면 얘를 리턴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toParam이라고 하는 건 얘는 누가 호출하느냐? 그것은 조금 전에 봤던 인덱스 어디였나요? 봤던
다 어디 갔죠? 템플릿에 비디오에 인덱스 있잖아요. 여기서 루트 와치 패스라고 하는 거. 와치 패스. 이게 루트는 어디서 나왔나요? 얘는 위에 안 적혀 있네요. 루트는 헬퍼입니다. 그죠? 헬퍼 박스. 헬퍼 펑션이죠. 그러니까 밑에 쭉 내려와서 보시면은 럼블 웹에 지금 럼블 웹 라우터 헬퍼즈 돼 있죠? 요것을 지금 루트로 지정한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덱스 HTML에서 watch pass라고 하는 펑션입니다. 이 펑션은 좀 전에 있는 헬퍼 모듈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얘가 이 비디오로부터 ID를 뽑아낼 때 호출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펑션이 바로 param2라고 하는 펑션입니다. 그 param2라고 하는 펑션이 toParam이라는 펑션이에요. 얘를 호출해서 ID를 뽑아내는데 우리가 지금 그 디폴트로 구성되어 있는 toParam이라고 하는 펑션을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디폴트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니까 얘는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 디폴트 값입니다. 그렇죠? 이 디폴트로 되어 있는 이 펑션을 이용해서 아이디를 뽑아내는데 이걸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2param을 끄쳐서 뽑아내니까 이 값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나요? 이 값이 인덱스 HTML에 손져봤던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다음 에피소드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